국이 어떤지 엄마가 요리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국이 어떤지 물어보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 국이 어떻니? 진효야. 맛이 어떻니? 더. Is the soup? 그렇지. 어떤지 물어보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지 물어보는 how를 써야죠. How is the soup? 이라고 물으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그 국이 어떤지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How is the soup? How is the soup? How is the soup? The soup. 앞만 길어봤자 그 국이란 말은 그것이란 말로 바꿔서 쓸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답하는 말에 the soup 대신에 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답이 이런데요. It is. Too 그렇죠. It is too salty. It salty. is too salty. It은 뭐 대신 왔고. 그래서 the soup 대신 왔고. 그 다음에 too salty의 뜻이 뭐 같아요? 너무 오케이. 짠? 그렇죠. 너무 짠이죠. 너무 짠. 맞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salty는 이런 뜻이니까 무슨 시예요? 어떤 시 거고. 오케이. to는 이런 뜻인 모양이죠. 그렇죠? 그럼 무슨 시죠? 이게 어찌십니다. 그래서 어찌 어떤 너무 짠 맞습니까? 오케이. 어떤 시 앞에 계속해서 be 동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합치니까 뭐가 됐다. 너무 짜다. 누가 그것이 어떻다? 너무 짜다. 그래서 too salty 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How? Is that soup? 그렇죠. How is it? 이거 it은 the soup 대신 왔으니까 How is the soup? 라고 물어봤더니 It is too salty. 너무 짜요. 엄마 못 먹겠어요. 엄마 화내겠죠. 그러니까 오케이. 다음 표현. 그 레몬들은 어떻니? 라고 묻고 싶대요. 그렇죠? 그 레몬들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그것들이라고 할수 있으니까 이건 데이로 바꿔 쓸수 있겠죠. 그러면 데이랑 같이 쓰는 비 동사는 am, is, are 중에서 뭐예요? 그렇죠. 그러면 준비 다된것 같네요. 그 레몬들은 어떻니?라고 묻고 싶으면 how? Lemons. 그렇죠. How are the lemons? 하면 되겠죠. How are the lemons? How are they? 한 거네요. How are the lemons? 됐습니까? 이번에는 레몬이 어떤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시로 대답을 해주면 되겠죠. How 자리에. Okay, the lemons 한번 길어봤자. Lemons. 그 레몬들. 그렇죠. 그것들이죠. 그래서 the lemons 대신에 they가 대답 속에 들어있죠. They are too sour. 그렇지. They are too sour. They are too sour. they는 뭐 대신 왔고. 그렇죠. The lemons 대신 왔고. 그 다음에 too sour의 뜻은 너무 신. 그렇죠. 너무 신. 어찌 어떤 너무 신. 어찌시고요. 얘는 어떤 시고요. 앞에 be 동사 붙어서 너무 신이란 말이 얘랑 합쳐지니까 너무 시다. 그렇지. 그래서 too salty 라 아니 too salty too sour 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How are lemons? 그렇죠. How are they? How are the lemons? They are too sour 했네요. They are too sour. 오케이. 오 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식당의 음식은 어떻니? 그 식당의 그 음식 한번 길어봤자 그렇죠. 그것은 어떻니? 라고 묻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면 is랑 같이 쓰는 be 동사는 am, is, are 중에 뭐예요? is죠. 오케이. 그래서 이 표현 할 준비 됐네요. 그 식당 음식 어떻니? How Is the food is the food? enough?
그렇지.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좀 어려운 표현인데 훌륭하게 잘했네요. 뭐라고요?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오케이. 이 문장을 통해서 선생님이 진이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오케이. The food in the restaurant가 무슨 뜻이에요? The food in the restaurant? 그렇죠. 그 식당 안에 있는 그 음식 이런 뜻이죠. 어떤 음식? 어떤 음식? 그 식당 음식. 어떤 음식? 그 식당 음식.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진유한테 알려주고 싶은 거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이에요. 오케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영어의 어떤 시는 길어지면 뒤로 갑니다. 우리말은 어떤 시가 뒤로 가는 일이 절대로 없어. 우리말은 어떤 시는 항상 앞에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뒤에 이름씨가 어떤 것을 이렇게, 항상 우리말은 어떤 것을 이렇게 만들어. 차가운 물. 이렇게 해도 차가운을 먼저 말하고 물 얘기하죠. 그컵 안에 들어있는 물할 때도 그컵 안에 들어있는 이란 말을 먼저 얘기하죠. 근데 영어에서는 이와 같이 어떤 시가 길어지면 우리말하고 다르게 반드시 뒤로 가줘야 돼요. 주인공을 먼저 앞세우는 겁니다. 자, 이 문장은 음식이 어떠냐고 묻는 거야? 레스토랑트가 어떻다? 식당이 어떻다고 묻는 거야? 그렇죠. 주인공은 더 푸드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긴게 앞에 있으면 걸리적거린다. 경상도 사투리로 걸거친다고 생각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주인공을 먼저 보내야 됩니다. 어떤 시 길어지면. 알겠습니까? 그게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점이에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렇죠. 더 푸드 인더 레스토랑트. 한번 길어봤죠? 그 식당 음식 안만 길어봤자, 그렇죠. 그것이 어떻다라고 대답할 때 써버린 대죠. 오케이. 그러니까 답이 이런 차이점을 알면 이해하면 쉬워요. 그것은 맛있어요. It is delicious. 그렇죠. It is delicious라고 얘기하면 되죠. It is delicious. It은 뭐 대신 왔고. 그러니까 그것이란 뜻이니까 뭐 대신 왔어요 이 대화에서 우리말로 뭐 대신 왔어요 그 식당의 그 음식 대신 왔고 이게 영어로 뭐였더라 그 질문 생각해요. 그렇지, the food in the restaurant 대신 맞죠. 만약에 이 세상에 안만 길어봤자라는 규칙이 없어졌다. 그걸 써먹을 수 없게 됐다. 그럼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할 뻔했어? How is the food in the restaurant? 라고 묻고 대답은? 라고 할 뻔했죠. The food in the restaurant is delicious라고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안만 길어봤자가 얼마나 좋은 규칙인지 생각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긴 것도 is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경주는 아름다운가요?라는 말을 해볼 건데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렇죠. 누가다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그 공주가 아름답다부터 만들죠. 그러면 이 표현은 비동사가 있는 건가요? 하다시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비동사가 필요하죠. 아름답다라는 하다시가 없고 대신 아름다운이라는 어떤을 어떻다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러면 준비가 다된것 같네요. 그 공주가 아름답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고? Beautiful. 그렇죠. The princess is beautiful. 그 그냥 묻는 말 만들면 이 말은 끝나네요. 그 공주는 아름다운가요? 라고 묻고 싶다면? Is the princess beautiful? 그렇죠. 아까 전에는 she is beautiful 이었던 거고, 그걸 is she beautiful 한 거하고 똑같죠. The is the princess beautiful? 오케이.
Is the princess beautiful? 그러면 대답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기찬은 그 공주 이 긴 더 프린세스 대신에 뭘 써서 대답해요? It입니까? 여자 한 명인데? 아, she. She를 써서 대답하겠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닐 때 it이죠. 여자 한 명이면 she죠. 그래서 대답 속에 더 프린세스 대신에 she가 들어있네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No, she is ugly. 그렇죠. No, she is ugly. She is not beautiful. 됐습니까? No, she is ugly. 됐습니까? 어, 처음 알았습니까? Beautiful의 반대말이 ugly죠. 계속해서 너의 여행은 어떻니? 너의 여행 안 만기로 봤자. 분명히 그렇죠. 그것은 어떻니? 하고 똑같은 거죠. it하고 같이 쓰는 비동사는 am, is, are 중에 당연히 is. is죠. 그러면 준비 다 됐네요. 너의 여행 어떻니? 그렇죠. How is your trip? 그렇죠. How is it? 한 거네요. How is your trip? How is your trip? 됐습니까? 그러면 이 대답,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나의 여행이 어떻다 이렇게 대답할 텐데 my trip도 귀찮죠. 그래서 my trip이 있을 자리에 대신 뭐가 있어요? It. It이 있으니까 대답이 이렇게 되었네요. It is wonderful. It is wonderful. It is wonderful. 그래서 wonderful의 뜻은 훌륭한이라는 무슨 시니까 어떤 여행? 훌륭한 여행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고 my trip 나의 여행 대신 왔죠. 나의 여행이 훌륭하다라는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wonderful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How? 그렇죠. How is your trip? My trip is wonderful. 됐습니까? 네. 저 강아지 좀 봐. 자, 저 라는 단어는 어디에 있는 몇 개를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 쓰는 거야? 가까이 있는 거야? 멀리 있는 거야? 그렇죠. 멀리 있는 거 몇 개? 멀리 있는 거 한 개를 가리키는 거. 그러면 이걸 영어로 하면 뭐죠? That. 그렇죠. That이죠. 가까이 있는 거 한 개는 뭐예요? This. 그렇죠. 가까이 있는 한 개는 this고 그러니까 뜻이 뭐다? 이것이죠. 이건. 이것이나 이 강아지. 저것이나 저 강아지. 됐습니까? 그럼 준비 다 된 것 같네요. 저 강아지 좀 보세요. Look at that puppy. Look at that puppy. Look at that puppy. 그렇죠. That puppy, 저 강아지란 뜻이고 저 강아지 대답하는 사람 귀찮으니까 안 만기려봤자 it, 그것이라고 대답하겠죠. 그래서 that puppy가 있을 자리에 대신에 it이 있는 거죠. 그렇죠. Look at it. 이 it is very cute. It is very cute.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고 그렇죠. 저 강아지 대신 왔죠. That puppy 대신 왔고 그 다음에 very cute의 뜻은 귀여워. 매우 귀여워. 그렇죠. 매우 귀여워. 그래서 cute는 이런 뜻이니까 무슨 시고 어떤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 매우란 뜻을 가진 베리는 무슨 씨예요? 그렇죠. 어찌 씨. 가만 보니까 어찌 씨가 어떤 씨를 꾸며줘서 뜻을 더 강하게 표현할 수 있네요. 어찌 어떤 매우 귀여운. 그 앞에 비동사 있으니까 어찌 어떻다. 누가 다. 그것이 매우 귀엽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very cute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At that puppy. How is the puppy? 그 다음 계속해서 너는 왜 이것을 좋아하지 않니? 라는 표현 해볼 거고요. 뭐부터 만들어봐요? 너는 좋아하지 않아. 그렇죠.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은 문장의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뭐예요? 헤이,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 할 건데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표현은 두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어떤 문장이에요? 하다시? 그렇죠. 하다시가 들어가는 문장인 거죠. 그렇다면 you랑 같이 쓰는 are는 얼씬도 하지 않을 거고요. 그럼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 만들 준비가 된 것 같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다시라면 do가 들어가는 거예요? does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아주 잘해줘. do예요? does예요? do. 그렇죠. you니까. 됐습니까? 그럼 준비 다 됐네요. 너는 좋아하지 않는다. Why? 아니 이건 나중에 할 거고요. 이거부터 해야죠. 누가다부터 만들. 넌 좋아하지 않는다부터 만들어요. 넌 좋아하지 않는다. 오케이. 너라는 말 먼저 해야 될 거예요. 누가다. You. 그렇죠. You don't like가 넌 좋아하지 않는다죠. 넌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 You don't like. 그럼 넌 좋아하지 않니? 그러면 너는 좋아한다는 뭐예요? 너는 좋아한다. You like. 그렇지. You like. 그러면 넌 좋아하니는 뭐예요? Do you like? Do you like? Do you don't like? Okay. Do you don't like? 자, 이게 뭐랑 뭐가 이 do not은 뭐랑 뭐가 합쳐진 거고 do랑 not이 합쳐진 거고 이 두가 애초에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이 두 not이 합쳐서 don't가 됐고 이 두가 애초에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like가 하다시라서 튀어나왔죠? 네. 이미 앞에 있는 애를 앞으로 보내면 되겠네. 그래서 넌 좋아하지 않는다는 you don't like고 넌 좋아하지 않니는 뭐겠어요? 네. Don't you like? 네. Don't가 여기 있던 게 일로 가면 묻는 말 되네. Don't you? 너는 안 하니? Don't you? Don't you like? 좋아하지 않니? 넌 좋아한다. You like. 넌 좋아하니? Do you like? 넌 좋아하지 않는다. You don't like. 넌 좋아하지 않니? Don't you like? 여기 있던 Don't가 일로 가면 되네. 그러면 너는 왜 이것을 좋아하지 않니라는 표현 어떻게 하면 되겠다? Why don't you like it? 좋아, 정리해 보세요. 뭐라고요? Why don't you like this? 그렇죠. Why don't you like this? 뭐라고요? Why don't you like this? 오케이, 뭔지 몰라도 가까이 있는 한계를 가리키면서 왜 이게 마음에 들지 않냐라고 묻는 표현이네요. 오케이, 그러면 this는 안만 길어봤자. This? 이것도 좀 길잖아. is로 바꿔 쓸 수 있죠. 그래서 this가 있을 자리에 this 대신에 집중하세요. this 대신에 is 있죠. Because it is ugly. Because it is ugly. Because it is ugly. 오케이, 자, 다 끝내긴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 자, 그래서 36번까지 했고요, 진요. 오, 엄청 많이 했어. 오케이. 지난 시간에 별로 못했네. 예. 원래 문장 했고요. 오, 엄청나. 신기록. 오케이. 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시 문장 읽기 다 끝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연습해 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하기 전에는 선생님이 전에 보여줬던 그 동영상 보고 공부
해놔야 돼요. 이제 양념씨에 관련된 거 동영상 꼭 공부해 두세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예.